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전에 여기 입구에서 그만뒀는데 밖을 안 나갔다 왔더니 지금 불러오게 하니까 요 위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뭐 저야 좀 더 빨라져서 좋고요. 지금 이쪽 열쇠 열어야 되는 거랑 이쪽 지금 두 가지 남았고 여기 파이어로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길을 보고 있는데 남쪽 쪽 먼저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수방은 어딘가에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네요. 자, 이쪽까지 왔고 이쪽은 아직 아닌 거. 이쪽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거울 방패라서 효율이 좋죠. 자, 지난번에 얻은 매직 노드로 불을 붙여주고요. 열쇠 나오겠죠. 자, 그럼 다시 꺼주고요. 자, 지금 이쪽이 아마 던전 보스 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요렇게 와서 왔는데 여기를 가려면 여기나 이쯤 있는 사다리인 것 같고 왜냐면 지난번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못 갔던 데가 있어서. 자, 요 앞에 먼저 가보죠. 매직 로드로 다 녹여서 앞으로. 여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때려야 되는. 불도 되니? 불은 안 되네요. 메랑 한번 다시 써보죠. 메랑 되네. 메랑의 사정거리가 좀 짧아서. 짧네요. 짧고 찬성을 목샷 한번 써볼게요. 아, 목샷 안 돼요. 부메랑이 최고였네. 앞뒤가 짧고 좋긴 한데 짧아요. 편하게 하느라고 또 속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나한테는 안 오니? 됐다. 아, 또 안 맞았어요. 이라서 이건 편하네요.
맞아. 칼로도 조금씩 때리고 있습니다. 할 거 그랬네. 괜히 방패만 써서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. 아이고 틀렸어요. 끝에 채울 수가 없어서. 가한 게 더 편하긴 하네. 다 채웠습니다. 근데 여기 균열이 있어서 떨어질 것 같지. 무서운데. 떨어지진 않네요. 먼저 온 데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던전 보스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어디야? 봐라. 헐. 두 대나. 세 대. 어차피 아래 연결돼 있어서 여기로 왔고요. 자, 여기가 이제 고난이던데. 맞습니다. 처음이 아니라 여기가 고난이구나. 붙어서 쏘면 안 되네. 일단 척하는 없어도 될 것 같고. 인데. 아 이게 또
올라갈 수가 없어요. 꽤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구간이라 여기 뚫으면 올라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성공했어요. 던전 보스방 앞에 와 있고요. 최종 보스 악기 얻는 최종 보스 거대 플레임. 끝났나요? 뭐 한 것도 없는데 끝났습니다. 한번 가야죠. 자, 하트 조각. 아니지, 하트 하나 더 생겼고 마지막 악기 획득했네요. 말이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 워프할 수 있는 데는 다 마지막 구역 하나 남아 있습니다. 노래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한테 배우지? 오랜만에 소라 껍데기 저택에 가서 보상 좀 받을게요. 자, 오랜만에 올라가죠. 보상 받을 만큼 올라가나요? 아, 27개 안 되나 봅니다. 마지막 노래는 마을로 가면 될 것 같은데. 확실하진 않아요. 마루인한테 배우는 건지. 잠깐 이제 따로 포인트 찍어놓은 것도 없고 아이템 살 게 있나 한번 볼까요? 다 사가지고 석판? 석판?
첫판 지금 미니게임 한 번도 안 했어요. 일단 노래부터 배우죠. 어, 저 위에 있네. 아니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지 지금 막막하긴 한데. 제대로 찾아온 게 맞네요. 전혀라고 한번 해보자. 아마 각성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. 막판이네. 바람의 물고기의 노래였습니다. 이런. 자, 알로 가면 바로 이제 막 최종 전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 미니게임 좀만 해볼게요. 빈병이 아마 좀 더 남아있는데. 빈병은 아직이라기보다는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어? 못 잡나요? 못 잡네? 못 잡았습니다. 이런. 너무 많이 갔어요. 돈이 남아 돌아서 대충대충 하고 있습니다. 못 잡을 것 같아요. 너무 아래쪽이라. 어? 잡았네? 떨어지나요? 떨어질 수도 있어서. 오, 뽑았습니다. 소라 껍질 잡죠. 건져 올릴 것 같아요. 저 움직이는 게 좀 보상이 좋았으면 할 텐데. 아이고, 빠졌다. 폭탄이랑. 어? 움직이나요? 못 잡을 것 같은데. 아, 어, 그래도 아래쪽으로 내려오긴 했네요. 어, 계속 밀리네. 소라 껍질 아래로 좀 내려오면은 시도해볼까 하는데. 어, 왔다. 이번에야말로 또 부들부들 떨면서 떨어지겠죠. 아, 또 떨어졌어요. 아이고, 너무
가지도 못했습니다. 이럴 수가. 한 번 더. 또 위로 굴러 떨어지진 않겠죠? 아, 옆으로 떨어지나? 오, 그래도 뽑았습니다. 됐어요. 끝났어요. 왈왈 피규어. 들어갔다 오면 또 생기나? 피규어는 갖다 줘야 생길 것 같네요. 여기 아주머니 댁에 갖다 주시면 멍멍인데. 아, 위인가? 설치할게요. 멍멍이 왈왈이 따로따로 있었군요. 낚시도 할 수 있으려나? 응? 아, 저 위에 있네요. 잡을 수 있으려나? 타이밍 문제라. 아, 또 지나쳐 갈 것 같은데. 차라리 끝에 갔을 때 하는 게 나으려나? 한 번 더. 나요. 잡아라. 잡아라. 잡았다.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끝났습니다. 군바라는 이름이었나 보네요. 여기 올라가면 탄으로 돼 있죠. 군바는 어디다가 갖다 줘야 되지? 윗집 한번 가보죠. 헤이호 가시돌. 이쪽 하나에 더 있네. 선인? 어느 집이지? 여기 받침은 버건플라워. 여기 있다. 면이 있으니까 낚시를 좀 해볼게요.
자, 일단 끝까지 내려서 저 숲을 사이에 병이 있을 거라서. 어, 잡았다. 어떻게 하는 거야? 아이고. 물고기가 못 지나가게 막나 보네요. 물고기부터 잡아야 되나? 어허, 큰 녀석이. 아이고, 잘못 눌렀더니. 그것도 카운트로 치나요? 안 치겠죠? 큰 녀석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. 여기서 움찔움찔움찔 거리면 잡지 않을까요? 다시 놔주면 저는 좋아요. 빈병 잡으러 온 건데 못 잡게 해가지고. 그러고 나서 이제 편하게 빈병을 올릴 수 있겠네요. 빠르게 가라앉히는 방법은 없나? 중간에 작은 물고기들도 좀 걸릴 것 같긴 한데. 헐, 빈병 어디 갔어? 큰 게 사라지더니 작은 게 또 와서 방해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. 그냥 바닥까지 내렸고요. 문자 있을 것 같은데. 어, 잡았다. 조만한 녀석들이 좀 걸리긴 하는데. 아이고.
힘을 풀어도 방해하려 보이지마. 정말 안 녀석 잡아버렸습니다. 아, 하트 주네. 물론이죠. 빈병이 아래 있죠? 어, 그 사이에 다른 물고기가 나타났네요. 냅다 건지고 있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성공했어요. 목표로 했던 빈병 얻었습니다. 그만하죠. 자, 일단 지금 뽑기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고, 그래서 다음번에는 미니게임 위주로 좀 진행할까 해요. 오늘은 저기 거북이 있죠? 자,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